마치 어제 본 듯 변함없이 정겨운 풍경이 있고 파도에 푸른 바다가 기다리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내 목포에 왔습니다. 야,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길을 떠나야 하는 대마기행 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도착하자마자 딱 저희가 바라본 이 풍광. 좌우로 둘러보니까 아, 여기가 혹시 거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목포는 항구다.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야, 예전에 목포 하면요, 갈매기, 그리고 배, 선창, 사랑과 눈물 이런 것만 기억이 됐었는데 아, 지금은 360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옛것과 새것이 아주 멋지게 쫙 어우러져가지고 새로운 목포,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대마기행 길! 자, 매력이 가득한 목포,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이곳으로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레이디 고! 시가 써있네. 그림. 투박하지만 따뜻한 옛것과 새곳의 설렘이 가득한 길.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시지요. 여행에도 순서가 있어요. 목포에 왔다면 요요 해상 케이블카부터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약간 긴장되기도 하면서 약간 흥분됐어. 아, 드디어 성적을 냅니다. 와! 이야, 그림처럼 펼쳐지는 목포의 첫인사. 별 다섯 개 드립니다. 자, 저 밑에는 그냥 목포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와, 이거 유달산이 독특해요. 그냥 돌자루만 되어 있는 유달산. 바다와 산과 하늘과 와, 다리와 이 도시와 함께 어우러진 이 풍광. 목포에 와가지고 이 해상 케이블카 안 타면은 후회 많이 하실 거요. 와, 이렇게 멋진 풍광을 어디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해상 케이블카 엄청 길어요. 저 끝까지요. 한 10분 걸려요. 이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해상 케이블카의 종착역 고화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름의 싱그러움을 머금은 산책길을 따라 고화도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야, 드디어 전망대가 보입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저 주황색 건물이 저게 아마 전망대 같아요. 전망대 위에서 보는 풍경이 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장관인데? 와! 휴. 열심히 올라온 보람이지요? 휴야. 아, 여기는요, 이게 지금 제가 전망대 꼭대기 올라왔는데 이게 판옥선 형상화시킨 거래요. 임진왜란한테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이끌었던 판옥선 형상화해서 여기 지금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 꼭 한번 계단을 밟고 전망대에서 한번 사진을 찍으시면은 아마 인상 깊을 겁니다. 목포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안 오시면은 뭐 목포 옷이나 많아져 뭐. 아. 오. 지금 우측으로 바라보이는 저기 목포대교, 긴 목포대교. 그리고 밑에는 이 데크를 깔아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바다와 함께 데크길이 쭉 깔려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에 오면 누구나 흥얼거리게 되는 유행가 한 자락. 목포야, 목포는 항구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경치에 취해가지고 저도 한 곡조 딱 뽑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유달산 아래 촘촘히 들어선 달동네 서산동에 왔습니다. 야, 이 목포에도 이런 동네가 다 있네요. 야, 저건 아주 옛날 동네인데. 안녕하세요. 이거 이현인에서 보는 이거 1987 영화에 나왔던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볼 때 뒤에 서울의 남산타워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 볼 당시에 아, 여기가 서울의 남산타워 아래 어느 후미진 동네인가 보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네, 1980년대 모습이 서산동? 예,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산동 희화마을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서산동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서산 갯마을이죠. 갯마을. 아, 그 노래? 예, 예. 그게 여기예요? 예, 여기도 그 어부들이 네. 예, 사실은 많이 이전에 살았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네. 지치포라고 있죠. 지포. 아, 지포. 지포 오케이. 말리는 게 그런 풍경이, 진풍경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네. 서산동 희화 마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조성이 돼 있어요. 아주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예,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 동네 주민들과 예술인들, 시인들, 네. 화가들이 이 시를 목판에 만들어가지고 시와 골목길을 조성한 거예요. 아, 동네 사람들이 힘합 쳐서? 네네, 주민들과, 아. 주민들과 함께, 예, 예술인과 함께.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남녀노소, 친구들, 연인들, 가족 단위들이 예.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시화 마을입니다. 그럼 저를 좀 어디를 좀... 구경 좀 할까요? 어디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예. 옛 추억을 찾아서 골목길 걸어가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진풍경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네. 80년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 사실 서산동의 매력은 요 골목길에 있지요. 여기가 시화 골목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시화 골목. 시화 골목 써있죠. 야, 여기 또 우측에 예. 무슨 뭐 시가 써 있네. 네네. 그림. 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조금 새끼. 그 조기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기 잡이 하러 나갔을 때 물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 조금. 그러면 조금이라는 물때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잡았던 고기를 싣고 가정으로 돌아오죠. 가정에 돌아와서 뭘 할까요?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아기들이 태어나요. 그때 태어난 아기를 조금 새끼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 동네는 생일이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가난한 선원들이 모여 사는 곳. 네, 그런 애환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원금동에는 조금 새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네, 애환이 있는 거예요. 조금 물때에 밴 새끼라고 하는 뜻이죠. 조금 물때에 밴 아이들 밴 네. 새끼. 네. 아, 야, 참 정겹네요. 네. 문학의 향기, 예술의 향기, 예. 또 이 동네의 주민들의 인간적인 향기. 이렇게 해서 이 소산길을 한번 걸어서 예. 조금 더 올라가 보실까요? 예. 바다를 토전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켜켜이 쌓여 현재의 시와 마을이 조성된 건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연을 만나며 서산동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야. 여기가 바로 보리마당이라는 곳인데요. 보리마당이요? 언덕백이 좁은 땅에다가 보리를 길러가지고 키워가지고 네. 네. 이 보리마당 넓은 곳에서 보리를 타다 간다든가 아니면 말리는 곳. 네. 그래서 보리마당이라고 합니다. 엄청 넓었어요. 이런 건물도 없었고요. 네. 고하도, 사막도, 유달산 여기서 보면 다 안 보이는 곳이 없이 다 바라보이네요. 예, 목포층까지. 이 목포 앞바다와 서산동 시하마을이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마을은 토속적인 것과 네. 이국적인 것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근현대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산동에서 내려와 이 여름 목포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할 민어를 맛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민어의 거리예요. 예, 저 서울에서 목포를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꼭 민어만큼 먹고 오세요. 돈도 안 주면서 꼭 먹고 오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어 한 점 꼭 먹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에 민어가 물고기의 제왕이라고 하죠. 한여름의 제왕 바로 민어입니다. 그 민어의 거리에서 내가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분이실까? 한번 가봐서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예, 한번 가보시죠.
내가 뭐래도 여름철 목포의 맛 최고봉. 저 최주봉이도 그 맛을 느껴보려고요. 이분과 함께요. 자, 민호를 함께 할 분이 저분이신 모양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수, 반갑습니다. 아버지. 만수, 반갑습니다. 아버지. 이거를 안 먹고 가면은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욕을 할 것 같아서. 네. 민어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저 이때쯤 가장 보양식이고요. 보양식. 네, 때 옛날 조선시대에는 임금님들이 아주 즐겨 드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닭과 장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민어 앞에서는 어림도 없지요. 마치 진달래 꽃잎을 닮은 요요 연분홍빛 속살부터 갓 부쳐낸 따끈따끈한 촉촉한 이 식감, 민어 전에다가 이야, 이거죠 이거. 새콤달콤한 초무침까지. 쭉 늘어진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이거 진짜 진수성찬이면서 수락산보다 더 성찬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회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무침도 있고 전도 있고 이런 건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장 같기도 하고. 이건 민어 불회입니다. 불회. 그 유명한 불회? 이거 먹으면 한 마리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엔 시장님, 네. 그 제사상에 민어가 안 올라오면은 그 조상님이 돌아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민어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곡식을 두 배, 세 배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민어가 올라오면. 그렇게 조상님들이 봐줬군요. 그렇죠. 일단 뭐 음식 앞에 놓고 오래 보면 시청자분들이 막 뭐라고 하실 거니까 한 점 드세요. 한 점 드시죠. 예. 예. 제가 드디어 이거 먹게 되는군요. 이걸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초장? 여기 초장에 찍어도 좋습니다. 초장에? 네. 예. 그리고 이야,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은데요? 그냥 살짝 잘 넣고 식감이 왜 이렇게 부드럽죠? 이거 민어가 부드러운가요? 엄청 부드럽죠. 그리고 이거는 불에 드실 때. 요거. 네. 깨소금하고 참기름하고 다 들어있죠. 맛있죠? 야, 이건 또 다른 맛이네. 그렇습니다. 서울 한양에서 먹는 맛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그리고 이게 싱싱하고. 예. 현지에서 나오는 민어로. 그렇죠. 현지에서 드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거는 초무침, 철을 좀 쳐놓은 거죠. 예. 한여름 민어는 쌀 한 솜하고도 바꾸지 않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장님은 여기에 나오는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하나를 딱 꼽는다. 뭘 하나만 드세요. 그럼 뭐 드시겠어요? 그래도 예? 역시 이 불회? 불회를 저는 좋아하죠. 옛날 이 불회가 과거에는 악요 역할을 했어요. 악요? 예, 아, 끈적끈적? 예, 말려가지고 악요 역할을 해서 뭐 부친다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또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또 왜 쫄깃쫄깃. 이게 악요의 옛날에는 원래 그런... 이 불회는 얼마 없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아니면은 안 내놔요. 오늘 저 최주봉 선생님 만수 아버지가 오시니까 딱 내놓은 겁니다. 아, 초반 됐어요? 네. 이거 탕. 어떻게 끓이는지. 뜨거워서 7, 8시간 구워요. 그냥 뼈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녹네. 녹아요. 그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집에서 못하죠. 네,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한테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네. 함부로 일단 밀어버리겠어.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보양탕 같네. 예. 아무튼 뭐 긴 시간 제가 할애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 네, 제가 네. 너무 시간을 뺐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최주봉이가 인정한 여름 보약 민어. 민어를 만날 다음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민어로 기운 충전했겠다. 이번엔 특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이 목포는 유독 옛것과 이 새로운 것, 현대가 잘 어우러지게
만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는 이곳도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딱 멋있게 어우러져서 또 현대화시키고 가고 요즘 사람들이 아주 즐겨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 목포의 근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네. 보니까 여기 무슨 예술을 하는 분들이 여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여기 뭐 하는 곳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그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공방인데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 공간이고 예. 나전칠기라고 하면 그 전복 껍데기. 아, 이런 거? 예, 전복 껍데기, 소라 네. 껍데기. 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얇게 가공을 해서 도안을 그리고 예. 그 톱날로 오려가지고 이런 문양을 만드는 겁니다. 오칠하고 나전이 만나면 나전칠기가 되는 것이죠. 오칠과 나전이 만나면 나전칠기가 된다. 네, 네. 선생님은 그럼 나전칠기의 장인이시구나. 네. 그럼 이게 다 우리 장인님 작품이시구나. 네. 이것도 멋있는데 아주. 저쪽 저건 뭐예요? 젓가락도 있고 그러네. 아, 저쪽은 그 이익종 장인이라고 네. 오칠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칠 장인. 네. 오. 네. 장인 좀 뵈야 되겠네. 네.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지요. 오왕택 장인과 이익종 장인은 목포에 상주하며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으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오장인님한테 네. 수업 중인 모양이에요. 네, 지금 수업 중이에요. 무슨 수업이에요? 지금 나전. 나전. 네. 나전. 어떠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성을 다 드리고 있네요. 그렇죠. 응? 정성 다 드리죠. 예. 정성 드려도 이제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하고 세심한지 하나하나 좀 핀셋으로 네. 딱 잡아가지고. 이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오칠 냄새. 오칠 냄새. 근데 오채료는 뭐야? 오채료는 온나무. 온나무? 진. 이걸 오칠한 거죠? 네. 왜 이거 오칠을 하는 겁니까? 이건 이거 벗겨지. 모양을 내는 건가? 네. 오칠도 색색으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럼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작품들은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요. 와, 1년 이상. 작품을 그냥 팔리는 것도 한 달, 2개월 정도는 이런 것도 그 정도로 걸리는 시간이 되죠.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여기다가 오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일주일 여기서 숙박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하나의 작품이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업하는데 죄송해요. 이건 무슨 분이에요? 이것도 어디고 지금 참고하시나 뭐야? 그냥 이제 창작이신가? 아, 선생님 보여주신 작품 보고요. 네. 거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모티브를 얻어서. 네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더해서 하고 있는 중. 예. 앞으로 꿈이 있다면 이런 쪽에 꿈이실까 뭐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자영업 하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저희가 100세 시대니까 예. 이후에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발전해서 또 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래요. 아주 큰 꿈을 갖고 계시네. 네. 그 아주 네 그 멋진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높이 지켜오고 있는 두 장인과 그 아름다움을 알아본 이들과의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첫날 마지막 여정.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기러 목포 평화광장에 왔는데요. 야, 아름다운 바다 분수와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적인 불꽃이요까지 한마디로 굿, 굿, 굿이었어요. 다음 날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목포 해양유물 전시관은 그
바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옛날 선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 흔적들을 또 보물로 발견하고 있는 또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소문 듣기에 여기가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선이 있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네 저희 전시관 안에 신안선 신안선이라고 그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선이 있습니다. 보물선. 네, 엄청 커요. 그래요? 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예, 좀 소개 좀 해줘. 어디 들어갈까요? 네,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예, 예, 가시죠. 궁금한 마음에 얼른 학예사님 따라가 봤어요. 이곳에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타임캡슐, 신안선부터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야,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고 있는 우리 보물들이죠. 네, 저희 수중 고고학자분들이 다 잠수를 하실 수 있어서 잠수해서 직접 이제 발굴하시는 장면을 지금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생생한 수중 보물 발굴 현장 참 흥미롭지요. 줄 박스를 가지고 그냥 막 내려가는구나.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어린 아이들이 여기 이제 방학에 와서 네. 엄청 좋아하고 아마 환호성을 지를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가 이제 신안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난파가 됐는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신안선에 실려있던 다양한 보물들의 실체가 궁금해지던 순간. 우와! 야, 뭐? 엄청 크죠? 이 화병이니 총장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많아요. 이게 다 진품이에요? 네, 그럼 다 진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상처도 안 나고 흠집도 안 나고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을까? 아무래도 도자기는 밖에 코팅이 되어 있고 깨지지만 않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물이 뭐 종류가 어떻게 다양해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수만 가지인가? 네, 신안선이 엄청 큰 무역선이라 가지고 네. 안에 도자기도 있고 뭐 철 원료도 있고 뭐 만들 때 쓰려고 그리고 또 나무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무? 네. 나무가 왜 나왔을까? 뭐 추정하기로는 이제 그 나무를 수입해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불상을 조각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게 향이 좋은 나무였대요. 그래서 가구를 만든다던가 그런 원자재로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이게 술자리니 막사발이 접시니 보니까 다양하네요. 그죠? 네. 자 또 네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바로 그 신안선이요.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난파선이에요? 네 이게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이에요. 보물선? 네. 이게 뭐 길이가 엄청나죠, 긴데. 길이가 30m 정도 돼요. 30m? 네. 와.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모든 접시가 된 막사발 모든 보물이 다 여기 네. 들어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안에 뭐 고려청자도 있었고. 고려청자. 네. 일본 선원이 있었는지 그 일본 게다 남학신도 있었고. 남학신도 네. 있었고. 한중일의 유물이 다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건져 올려서 보관을 했을까? 1975년에 그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조업을 하던 어부께서 예. 이제 그물을 하고 얹었는데 올렸는데 건져 올렸는데 쭈꾸미가 이제 청자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쭈꾸미가? 네, 그래서 그 발견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후부터 1975년 이후에 네. 이 수중 고고학이라는 것이 그때 발견 전후를 해서 나눠지겠네. 네, 그죠? 저희 한국의 수중 발굴은. 그 역사는 이 신안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이야. 전시관에는 국내 최초 사상 최대의 수중 발굴로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신안선의 실물들이 보존 처리돼 있는데요. 길이가 34m에다가 폭이 11m에 이른 대형 무역선답게 그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야, 이거 잠깐 보기엔 너무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그런데 여기 전시관에는 신안에서 건져 올린 보물선 위에 또 다른 보물도 있나요? 건져 올린?
저희 바닷속에서 봄을 엄청 건조해서 진짜 볼거리가 많은데 여기는 2전 시실이고 1전 시실에는 그 한국의 전통 배들이 있고 우리 배들? 네, 또 3, 4전 시실에는 특별전이 있는데 특별전? 네, 주제가 바다, 배, 신앙이라는 바다, 주제예요. 바다, 배, 신앙? 네. 민간 신앙 얘기하는 네네네. 거겠죠? 네, 바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런 신앙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풍요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다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지탱해준 전통 해양 민속 신앙과 다양한 의례에 관한 전시까지 함께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전시관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요즘 떠오르는 목포의 명소로 출동해봤습니다. 그냥 창고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하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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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다 보니까요, 여기 외관이 네. 무슨 창고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슨 창고인데 네. 이렇게 개조했어요? 예, 옛날에 네. 목포 세관 창고였어요. 아, 여기가. 세관 창고? 네. 아,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세관이? 목포 세관이 생긴 것은 1897년도 네. 목포가 개항하기 할 때 네, 여기에 세관이 생겼죠. 네네네. 네, 네. 목포 세관이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은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이제 개항이 됐기 때문에 먼저 네. 세관이 생긴 게 아니라 네. 개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관이 생겼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고종께서 스스로 개항을 하고자 했고 개항할 때 먼저 세관을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개항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옛날에는 바다였어요. 아, 여기가? 네, 바다였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외국은행에 차관을 해서 간척을 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개항하고 세관 문을 열고 나서 1년 동안 관세를 받은 걸로 이 차관한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개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되잖아요.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군산도 이렇게 개항을 하고 마산이나 뭐 여수 이런 데 항을 스스로 이제 개항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네. 목포 세관의 어떤 의의가 되겠습니다. 아, 그 목포 세관으로 인해서 네. 각 항구마다 이 세관이 생긴 모양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여기는 무슨 뭘 설치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목포 세관의 역사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목포항의 주요 수출품목 보니까 네. 무슨 쌀도 있고 면화도 있고 예, 성냥,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예, 이제 수입품들은 주류도 있고 성냥, 그때 들어온 게 성냥이고 석유고, 네. 면포, 면직류, 네. 설탕 같은 것이 그때 들어왔는데 이런 네. 것들이 이곳에 있는 창고에 예. 쟁여져 있었겠죠. 그렇죠, 보관됐다가. 네. 1897년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이라는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던 곳. 그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난 6월 달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답니다. 창고가 둘이던데 이건 1창고, 저쪽 네. 창고는 뭐예요? 큰 창고에는 푸드존이 돼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을, 목포 음식을 막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뒤쪽에는 창업 교육이라든지 요리 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면은 목포의 그 맛있는 구미정찬 먹거리가 다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구미정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 예, 가시죠. 전시관 건너편에 자리한 큰 창고에서는요. 목포가 자랑하는 맛, 낙지 초무침에다가 꽃게장, 민어 간국까지 아주 근사한 구미정찬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드시지요. 선생님, 네.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뭐 한식, 네. 한정식 같아?
그쵸. 목포 구미정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구미정찬? 네. 그래서 목포에 이제 그 유명한 음식 중에 낙지, 게장, 그다음에 갈치, 병어, 여기가 아귀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 아귀전. 아귀전. 네, 그다음 민어탕. 아, 요건 민어탕. 네, 민어강국이라고 하고 있어. 이게 예. 한 상에 다 아, 넣었어요. 여기 구미정찬. 네, 네. 목포 구미정찬. 예. 야, 아주 정갈하네. 그렇죠. 정갈하고 아주 맛깔스러워 보여요. 딱 이걸 받으면 대접받는 느낌이 그렇죠. 어, 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캐리어로 딱딱딱딱 예. 이렇게. 그런데 왜 저 목포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맛있는 음식이 목포가 많은 까닭은 인근의 섬에서 많은 재료들이 올라오고요. 예. 그러니까 신안이라든지 완도, 진도 이런 데서 싱싱한 생선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영암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밭에서 나는 논밭에서 나는 그런 물건들이 목포로 채소? 다 와서 그것이 서울로 예.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재료가 좋아서 목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료가 좋아서. 네. 이 목포에는 재료가 신선하고 내 음식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정성 들여 만드니까 그게 맛이 있을 밖에요. 네. 재료 좋지요, 신선하지요, 음식 잘 만드시지. 그러니까 맛, 그러니 맛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그죠? 네. 네. 깊음 있는 아홉 가지 맛에 저도 푹 빠졌지 뭡니까? 아주 정갈해. 맛있어. 아, 아주 짜지도 않고. 네. 요거는 게장. 아, 게장. 간장 게장인데 그거 좀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딱 맞던데요. 이것도 과일 짜질 않아. 아주 간을 잘 하는구나. 요거는 이거는 갈치 새끼라고 푸치. 아주 귀한 반찬 같아서. 남기면 안 될 것 같아.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안 먹고 하면 아주 소원할 뻔했네요. 그렇죠. 목포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상에 이렇게 먹고 구미를 옴싹 다 받는 경우가 네. 드물거든요. 아홉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목포 구미정찬. 좋아요. 오늘도 저만 너무 호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체지봉이가 한 달음에 달려온 이곳은 목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부시장입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이곳에서 저도 장구경 좀 하다 가려고요. 예, 여기가 좀 목포 동부시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야, 여기 시장에 들어오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잖아요. 주전부리가 많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이 장에 오면요 뭐지 즐겁고 약간 흥분을 해요. 기분이 좋아서. 와, 여기 평일인데도 아주 북적북적 됩니다. 야. 보세요. 품질 좋은 고기에다가 싱싱한 제철 생선까지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어물 취급하는 곳이. 야, 다양하다. 낙지부터 뭐 이것저것 다 있네요. 전복도 있고. 야, 민어가 크긴 크군요, 저게. 응? 이건 민어는 언제? 요즘 철이에요? 아니면? 요즘이 지금 가장 크죠. 초복하고 중복 사이. 아, 요즘에 잡히나요? 예, 예, 많이 잡혀요. 아, 아주 신선하네. 네. 신선한 생물들이 나와 있네요. 와, 콩나물, 숙주나물, 뭐 나물 종류 다 나왔네. 이건 이게 물회예요, 물회? 네, 물회요. 이거 참 맛있는 거지. 장아찌에서 먹으면은 여름에 최고 좋아요. 최고 좋죠. 입맛 없을 때. 예, 입맛 없을 때. 말아가지고. 예, 그 맞아, 물 말아 먹으면 참 이거 제맛이죠, 그지요? 요즘 제일 맛있는 건 있는 거예요. 뭐가? 호박잎. 호박잎. 아, 여름에 이거 제철이죠, 야, 이거 뭐 그냥 보리밥에다가 딱 얹혀가지고 먹으면 말이지. 예, 여기 별미가 따로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이거 나무는 오늘 싸게 파는데 좀 사세요. 이거 최주봉 편 건데 아주 이거. 최주봉이 오늘 콩나물 싸게 팔아요. 예, 저기 숙주나무도 싸게 팔고. 예, 그래도 안 사네. 자, 전 또 갈 길이 멀어서
병이로 한번 더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웬만한 보약보다 낫다는 제철 재료들 가득하지요. 사시사철 활기 넘치지요. 또 인심 넉넉하지요. 이래서 제가 시장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생선도 신선하고, 야, 여긴 또 없는 게 없이 별하별 떡 같은 게 빵 종류 다 있네. 와, 반갑습니다. 아, 예. 떡 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떡이에요? 예, 호박 영양 철떡입니다. 5,000원입니다. 아, 이거 잘 팔리는구나. 네, 어? 많이 잡히죠.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예. 와, 이건 콩떡 같은데? 검정 콩 송편입니다. 내가 원래 이거보다 이걸 좋아해. 나 마다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들려보세요. 하나만. 야, 내 입맛에 시장에 오는 거죠. 아이고, 따끈따끈해. 네. 응? 야, 맛있다. 응? 그러니까 이거 다 여기서 만드신다면서잖아. 네. 누가 만들죠? 저하고 어머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어머님은 안 나오셨네? 잠시 쉬러 가셨어요. 이게 지금 아드님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 이어받았어요? 뭐야? 이해받는 중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예. 직장생활 괜찮은데 어머니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어머니 하시는 거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아드님이 대를 이어받는구나. 예. 하실만해요?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건 얼마예요? 5,000원씩 하고. 5,000원? 예. 나는 할게. 아유. 어. 참, 맛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지갑이 슬슬 열리더라고요. 저건 무슨 떡이야? 이거는 콩가루 시루떡입니다. 요것도 한, 요거 한 장만 줘. 이야, 저게 이제 콩. 저것도 인기 좋아요. 자, 아무튼 엄마 오시면 저 안부 좀 전해드리고 계속 어머니 도우시면서 효자노릇 하시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마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여.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떡집 끝나고 이제 슬슬 이제 시장 장 봤으니까 또 나가야지 뭐. 예, 동부시장이 하도 유명하다. 햇사가 나왔네, 햇사가 벌써. 예, 하나 잡자고. 하나를? 어. 아, 이거 여기다 주세요. 햇사과. 동부시장에서 우리 저 사장님이 햇사과를 선물해 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디 잘 보셨나요? 야, 여기는 목포의 동부시장입니다. 아마, 목포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시장에 오면 항상 즐겁잖아요. 먹거리 많고, 볼거리 많고, 주전부리가 많아서. 자, 저는 아직 창 다 봤으니까 저기 가서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구경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 구경을 마치고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유달산으로 향했는데요.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시죠? 자, 저 체지보기만 따라오세요. 와, 추억 좋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목공 체험 참여하러 왔는데 괜찮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네. 이렇게 기분 내리시죠? 네. 네, 바로 목공의 체험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네 칸 정리함을 지금 만들 예정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쉽게 알려주시니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50분 동안 정성을 들인 결과물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순간 제 작품 어때요? 저 제법 있죠? 네? 마무리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발음질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름질입니다. 자, 선생님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요. 아, 이거 뭐
몰입을 하게 되는 건 네,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다른 건 뭐 있대?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목공의 체험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네. 저희는 이렇게 소품형, 생활소품 소가구도 만들 수 있고요. 생활소품? 네, 그렇죠. 뭐 젓가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 특강으로 또 8월 이후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 함께 참여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험하는데. 만족도가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소요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요거 만들어 가지고 네. 자기가 소장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직접 만드셨는데 가져가셔야죠. 오, 이거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드시는 분들이 아주 정성껏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뭐 슬렁슬렁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가져갈 자기 작품인데 자기 네, 건데 네. 아무튼. 계속 8월에도 9월에도 네. 앞으로 계속 하시면서 정진하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이런 목재 체험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잠깐만 어떤 거 만드셨어? 어, 잘 만드셨어요? 완전 잘 만드셨어요. 한번 테스트해볼게. 야 이거 아주 깔끔하네. 이것도 뭐로 실릴 거야? 예. 화장품. 네. 화장품도 괜찮겠는데요? 아 예쁘다 야 잘 만드셨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아 요거요 요거는 아까 저 우리 저 평가 저 어떠세요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단 여기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 뭐예요 단점 네 뭐. 명품은 항상 로고가 있습니다 낙관을 안 찍으셨어요 아 낙관 찍으러 가시죠 낙관 찍으러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어요. 작품의 완성이라는 이 낙관까지 딱 찍고 나니까 이제 꽤 그럴듯하죠? 오, 야, 잘했죠? 한번 70점 점수를 받았으니까 괜찮네. 고맙습니다. 꽤 집중을 했더니 슬슬 또 출출해지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일정은 목포의 별미로 찜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썩어도 뭐예요? 썩어도 뭐예요? 썩어도 뭐? 춘취. 목포까지 왔는데 이게 춘취 무침을 안 먹고 가면 이거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춘취 무침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음으로 왔습니다. 예. 한번 가보실까요?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썩어도 춘취.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야, 예. 방금 들어오기 전에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썩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춘취라고 그래요. 네, 네. 썩어도 춘취. 네. 뭐 맛있겠죠? 네, 네. 썩어도 춘취. 맛있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여기 그 춘취 무침을 일단 예. 먹어봐야 되겠죠? 제가 맛있게 해가지고 나올게. 예, 예. 아, 한번 계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맛있으면 썩어도 춘취라고 했을까요? 먹기 좋게 손질한 요 춘취는요 갖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조물 버무려서요 무침으로 먹는 게 최고라는데요 이야 이 빛깔 좀 보세요 더위에 달아난 입맛이 그냥 싹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야 춘취 드디어 나왔습니다 등장. 드디어 등장입니다 예 맛있게 와. 드세요 이거 춘취 무침 오직 하나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병어찜이나 아, 다른 것도 있구나. 네, 갈치찜도 있고 뭐 깡다리 조림도. 이게 제일 소문난 거라 이거죠. 네, 제일 써고. 먼저 이걸로. 이걸로 했어요. 시작하셨어? 예, 예.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시어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아, 시어머니 때부터 예, 하셨어요? 예.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한. 아, 대를 이어받는군요. 네, 45년. 45년? 네. 이야, 역사와 전통이네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준치 무침을 썩어도 준치 무침을 해오셨는데 예 왜 썩어도 준치예요 맛이 좋다 얼마나 맛이 좋길래 썩어도 준치야 이 준치가요 기름기가 많아요 이렇게 아, 기름기 예 뼈 같은 거 머리를 이렇게 찌개를 해보면 기름이 엄청 뜨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제 서울 사람들 도시 예. 사람들이 다 좋아하셔요 다 예. 뭐라 그래 그냥 뭐 썩어도 준치 먹으러 맛있다고
다음에 오면은 꼭 또 온다고. 아, 또 온다고. 예, 그러고 가셔요.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으실 그렇죠, 거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예, 한 번, 예. 한 번 더 올게요. 예. 그 말이 아마 제일 예. 사장님 마음대로는 가슴에 와닿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은 막 더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그렇죠. 오. 근데 맛을 봐야 되겠어요. 네, 맛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아, 일단 밥을 먼저 놓고 예. 고소한 참기름이 담긴 대접에다가 뜨끈한 밥과 준치무침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그만이죠. 서글서글한 비빈 다음에 예. 이거 비주얼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딱 보고 싫어하는 사람 없겠어요.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밤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하니 입맛을 돋궈줘요. 나 입맛을 돋궈줘. 예, 예. 새콤달콤 민호하고 또 달라요. 민호하고는 많이 맛이요. 약간 쫄깃쫄깃. 약간 가시가 있다. 네, 가시가 많은 국이에요. 가시가 많아서 찌개를 끓이면은요 아주 못 먹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포를 떠가지고 얇게 썰어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서 무치면은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예. 김치가. 무치는 것이. 예. 아무튼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셔야 음식 맛있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셔서 손님들이 와서 즐기고 가지요. 네. 관광객들도 즐기고 가고. 썩어도 눈치다 그 집에 가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목포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목포 여행하셨는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그리고 정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목포. 그의 오랫동안 지켜오고 간직한 역사와 그 새로운 시간이 더해서 새로운 목포를 건설하고 있는 이곳 1박 2일 동안 특별한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혹시 더 낭만적이고 더 멋진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 적극 강추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멋진 목포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 한번 쌓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지금까지 목포였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아. 쉼표 하나 딱 찍고 싶은 이맘때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정박해 있고 잊고 있던 역사와 추억이 그리운 얼굴을 내미는 곳 목포의 길 잘 걸었습니다.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